반갑습니다. 네, 오늘 무초 지선당 신축 공부를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법신불 봉안을 할 때 봉안문을 읽는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의 그 목소리와 그 내용을 들으면서 그동안의 노고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얼마나 애쓴 삶을 살았는지 그런 그 느낌이 참 컸습니다. 불국사와 아주 가까운 거리에 그리고 포함산 끝자락에 이렇게 좋은 장소를 희사해 주시고 오랜 시간 예술혼과 장인정신으로 오늘의 새등이 문화원을 가꾸어 주신 무초 최차란 선생님, 본명은 경자 천차이십니다. 선생님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제가 와서 잠깐 뵈러 갔더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래도 아주 흐뭇해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최차란 무초 선생님께 박수 한번 크게 감사의 박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16년이라는 긴 세월을 무초 선생님을 직접 봉양하고 받들면서 선생님의 예술혼과 그리고 기술을 전수받으며 이곳 새등이 문화원을 운영해온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의 노고에도 여러분 모두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무초지선당 신축 봉불에도 우리 지사님의 큰 애로와 그리고 애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있기까지 긴 세월 이 모든 것을 돕고 격려해 주시고 음으로 양으로 기반을 다져주신 교산 이성택 종사님과 이의 뜻을 함께하여 마음 모아주시고 합력해 주신 제가 출가 모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무초지선당 신축 봉불을 맞이하여 몇 가지 간절한 기원을 담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천년 고도 경주가 영원하길 기원합니다. 신라 천년의 역사가 숨쉬는 이곳 경주. 곳곳이 문화유산이고 고적이며 곳곳에 풍부한 옛 이야기가 간직된 그러한 곳입니다. 이곳을 방문하는 자체가 깊은 문화적 체험과 옛 선인들의 숨결과 손길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하늘, 땅, 어느 것이 예술이 아니고 이곳에 있는 프랑크폭이 돌 하나까지도 보물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다 예술이고 모두가 다 보물이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모스크바 교당에 근무할 때 이곳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도님들을 모시고 이곳에 왔을 때 그 교도님들이 감탄을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곳에 올 때는 서울과 제주도를 다 거쳐서 그렇게 이곳에 왔는데 정말 그분들이 석굴암과 불국사를 돌아보면서 감탄했습니다. 그들이 감탄한 것이 무엇일까요? 높은 빌딩과
화려함이 아닌 역사의 숨결이었습니다. 문화의식이 크고 정말 저는 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러시아 사람들이 그들이 이곳에 와서 마음과 마음으로 그리고 예술혼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면서 그렇게 느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곳 경주를 버킷리스트에 올려놓고 제가 한 달 정도 시간이 주어진다면 꼭 이곳에 와서 한 달 정도 시간을 보내고 싶은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지진이 나기 시작해서 뭐 어제까지 여진이 한 500여 번 있었다고 하니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경주가 어려워지면 우리나라의 민족의 혼이 어쩌면 어려워진다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을 기해서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한번 챙기고 서원을 세워서 이곳 천년 고도 경주가 영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원을 한번 올립시다. 그리고 이곳 경주는 우리 교단하고도 아주 요소가 깊은 곳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이곳을 다녀가신 그러한 곳입니다. 지금처럼 내왕이 빈번하고 그리고 다니기가 좋은 이러한 시절이 아닌 1930년대입니다. 원기 16년에 대종사님께서 당시 불법연구의 회장이신 조송광 선지님과 함께 부산을 다녀가시면서 이곳 경주와 경상도 일대를 돌아보십니다. 그때 불국사와 석굴암 그리고 최수훈 대신사의 유적지인 용담정을 찾으셨습니다. 조송광 선생님의 증언에 보면 대종사님께서 불국사를 관광하시고 토함산에 올라 큰 부처님 앞에 예를 올리고 방명록에 이렇게 쓰십니다. 저 무정한 석불도 모든 사람의 찬의를 받거든 하물며 구별력 있는 사람이 어찌 그저 있으랴. 그리고 스스로 쓰시기를 불여거사라고 아니 불자 짝여자 거사라고 이렇게 쓰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당시 1930년대의 암울한 일제강점기 구세성자로서의 탄식과 그리고 결연한 의지와 재생의세의 지극한 원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용담정에 들리셨을 때는 최수훈 대신사의 족질이 대종사님을 반갑게 맞이하면서 마치 최수훈 대신사의 대를 이어서 오신 그러한 대종사님으로 받으셨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셨다는 구전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종사님께서는 석굴암과 용담정을 불러보시며 삼천년을 더듬는 불일중이 법맥과 필연적인 후천개벽의 재생의세 서원을 서로 심심상연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렇게 불연이 깊고 법연이 깊은 곳에 새등이 문화원이 자리하고 그리고 우초지선당
이 새롭게 신축 봉불되는 이 시점이 교단 이색이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그러한 때입니다. 무초지선당이라는 명명은 평생 흙과 함께 하신 우리 무초 선생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 무초지선당이라고 그렇게 명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곳이 교단 이색이 결복기 교훈을 열어가는 새로운 정신개벽의 도량으로 그렇게 거듭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무초 선생님의 자료를 통해서 본 무초 선생님의 삶과 예술론과 그리고 그분의 사상 그리고 그분이 키워오신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무초 선생님의 이 소중한 자산과 우리 법신불 이론상 진리와 환상적으로 결합을 하고 그리고 그 결합된 내용이 대종사님 교법정신으로 다시 재창조가 되면 이곳은 정말 우리가 염원하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도자기 만드는 과정을 즉 물레의 회전 원리를 통해서 우주의 생명체와 만물의 생성 원리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즉 우주 만물은 모두 회전 원리에 의해 생성되고 생명체가 발행된다는 것입니다. 즉 흙을 수비하여 태토를 만들어 물레 위에 얹어 발로 회전을 일으키고 양손의 힘을 조화로 중심봉이 세워지고 형체가 없던 그 흙덩이는 서서히 그릇의 모양을 갖추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우주의 회전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주 만물도 이러한 회전 원리에 의해서 생성되고 세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생명체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막사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또한 우주 원리와 연결하셨습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막사발을 완성시키시면서 관심 관찰을 통해서 흙의 근본과 그리고 물, 불, 바람의 근본에 우주 원리를 연결하는 근원을 찾으셨습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의 근본이 어울려서 만들어지는 그 막사발을 통해서 어느 날 이 또한 우주의 생성 원리와 같음을 그렇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 원리는 한번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돌리면 그 실오라기처럼 그 한 줄기가 이어지고 이어지고 이어져서 생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원리를 우리 무초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원상 진리에서 이야기하는 인과보응의 진리가 음양상승과 같이 되는 줄을 알며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태극의 원리로 그 끝이 실오라기처럼 시작하지만 차츰 한 세계를 이루고 그 한 세계를 이루는 것이 다른 세계로 향하는 이러한 원리, 그러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모든 도자기의
생명력을 넣어 살리시는 대자비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연의 이치에 바탕하여 기술의 조화와 이 만드는 과정이 마치 선을 하듯이 공심 공력의 선심으로 만드는 것이다. 텅 빌 공짜 마음 심자, 텅 빌 공짜 힘력자. 선심 그대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설명을 하시고, 설사 그 만들어져 있는 그릇이 당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약간 삐뚤어지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의 생명체로 보신 거예요. 그래서 마치 자식과 같은 것이다. 어떤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잘생긴 자식도 내 자식이고 혹여 문제가 있는 자식도 내 자식이라 이렇게 보시듯이 그 그릇에 생명체를 넣어주셔서 마치 자식에 비유하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생명체로 본 그 그릇 하나하나가 용처에 고루고루 맞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자비심을 가지신 겁니다. 이것은 마치 처처불상의 원리죠. 모든 것이 다 부처 불상의 불성을 가진 것처럼 그렇게 진리로 인해서 태어난 모든 것으로 볼 수 있는 처처불상의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초 선생님께서는 도자기가 명품으로 거듭나려면 만드는 도공의 마음과 작품을 구입하여 쓰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소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도공은 잘 만들고 잘 낳고 그리고 구입해서 쓰는 사람은 정성스럽게 그것을 키워야 된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무초 선생님께서는 그냥 삶을 사신 게 아니라 진정으로 진리와 함께하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자 그렇게 애쓰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는 사람의 마음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러한 도공인 것이죠. 세상과의 소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하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진정한 사사불공의 원리가 이곳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명품이고 그래서 무초 선생님은 명인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무초 선생님의 구도적인 삶과 장인정신입니다. 무초 선생님께서는 오랜 시간 정오다완 재현에 열정을 다하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구도자의 삶을 정밀하게 걸어오듯이 그렇게 살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가마를 이해하는데 10년, 물과 가마를 이해하는데 10년, 흙을 이해하는데 10년, 그렇게 10년, 10년 그러한 세월이 흘렀노라. 그리고 지금 91세의 노구에도 전통 방식을 철저히 고수하여 말 물레를 이용하고 자연 요약과 전통 장작 가마로 그 장인 정신을 이어오시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서 도자기 하나를 만드는데 물과 가마를 이해하는데 10년, 흙을 이해하는데 10년이 걸렸다.
그래 우리가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성품이 경계를 땅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 하나하나에 공을 들이지 않으면 모든 그릇이 다 명작이 아니듯이 명품이 아니듯이 우리들도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겠구나. 성품을 단련하고 경계를 당해서 마음이 단련하는 그러한 것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내가 적어도 10년, 20년을 지극한 정성으로 그렇게 공을 들였나 하고 참회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한 구도의 산과 장인정신을 이어오신 것이 우리 무초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가마를 이제 가마를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도자기 전시관을 둘러볼 때 제가 지산 최현천 교무님을 만났어요. 이번에 가마에서 꺼낸 것 중에 부처 선생님께서 보시고 두 개는 1억 원짜리가 넘는 그렇게 좋은 작품이 생겼다. 그 중에 하나를 아까 우리 승사님께서 받으시는 것 같아서 엄청 부러웠습니다. 그 무초 선생님의 예술원과 장인정신을 이어받은 우리 지산 최현천 교무님도 그러한 구도자의 삶을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렇게 해온 아주 귀한 정말 소중한 그러한 불보살이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무초 지선당 평생을 흙과 함께한 무초 선생님의 삶을 기리기 위해 명명한 이 선당이 무초 선생님 구도의 산과 예술원 이것이 이론상 진리와 잘 결합해서 저는 이것을 환상적인 결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잘 결합을 해서 이것이 대종사님 교법정신으로 승화해서 다시 재창조가 되면 저는 이것 자체가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컨텐츠가 되고 훌륭한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무초 선생님 삶에 존경을 보내고 여기에 제가 더 이상 큰 토를 달지 않고 싶습니다. 왜? 이 무초지선당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또 다른 고뇌와 함께 충실히 이어갈 그 일이지 말로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간절히 정말 무초지선당 이곳에 공들인 모든 공이 모든 이에게 행복과 치유와 훈련과 이런 것으로 크게 거듭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원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곳은 훌륭한 치유의 도량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어디가 이렇게 다양하게 갖추어졌을까요? 저는 참 이곳은 격이 다른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문화유산과 고적이 그대로 박물관처럼 되어 있는 이곳 경주 남산에 가면 곳곳의 불상들이 정말 부처님의 자비의 손길로 우리들을 어루만져 줄 것 같은 이러한 경주 그리고 대종사님께서도 공들이시고 어쩌면 오래전에 이곳을
다녀가신 그런 삶이 한 생은 그렇게 사셨을 이러한 곳 세등이 문화원이 있고 그리고 5초 지선당이 새롭게 건립돼서 공부를 했습니다. 5초 지선당은 모두 구들장 황토방으로 시공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머무는 분들께 건강한 휴식을 제공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선심도 기르고 회전의 원리에 의한 도자기 만드는 체험도 하고 격 높은 관광과 질 높은 문화 체험이 되어서 이곳에 머무는 그 자체가 치유가 되고 그리고 선심이 크게 크고 커서 법력도 크게 향상되는 그래서 이곳을 찾는 출가 제가 교도님 그리고 일반 모두에게도 행복을 제공하는 그러한 5초 지선당이 되기를 세등이 문화원이 되기를 간절히 염원드리고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